안녕하세요. 큰달 열의 쿠킹데이입니다. 베이컨 5줄 70g은 0.5cm 간격으로 잘라줄게요. 대파 4분의 1개도 송송 썰어서 다져주겠습니다. 양파 4분의 1개도 다져서 같이 합쳐주겠습니다. 캐묵수수 5큰술도 넣어줄게요. 여기에 계란 3개 넣어서 잘 섞어주겠습니다. 식빵 5개는 안쪽을 이렇게 잘라서 빵틀을 만들어 줄게요.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빵틀 넣고 빵틀 안에 재료들을 넣어 줄게요. 슬라이스 체다 치즈는 계란 위에 올려주고요. 그 위에 식빵 올려주겠습니다. 밑면이 익으면 뒤집어서 윗면도 익혀줄게요. 계란이 타지 않고 익을 수 있도록 중약불에 구워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5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쉽고 간단한 계란 치즈 토스트 만들어 봤습니다. 반으로 갈라보면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보이죠?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담백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. 케찹 뿌려 드셔도 맛있어요.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좋아합니다. 이거 꼭 해보세요. 최고!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